공연하는 모습들을 알면 알수록 보여주셔서 신기했고 감사했고. 이소영 씨의 행복한 결혼식은 몇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믿음의 가정 예쁘게 잘 꾸려나가기를 바래. 언니만큼 행복하게 살아. 부럽게, 내가 부럽게 잘 살아라. 연예가 중계에서도 평생 행복하길 기원할게요. 이번 핫클릭스타는 또 한 명의 품절녀 한지혜 씨입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예식을 올리고 귀국하는 한지혜 씨를 만나봤는데요. 결혼식이 잘 됐어요. 네, 아주 잘 됐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아름답게 잘 식었어요. 아, 어떻게 혼자 나오셨어요? 아, 네. 그렇게 됐네요.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 하시길 네, 너무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비록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볼 순 없었지만 아마도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한지혜 씨 축하드려요. 거리를 이번에는 배우 김지은 씨의 군입대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배우 김지은 씨가 군입대를 위해 충남 논산훈련소에 나타났는데요. 서른 입대라고 쓰인 모자가 너무 깜찍하죠?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이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늦게 가는 만큼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네, 군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는 거죠. 자세를 낮추고 나는 내가 아니다. 짧은 머리를 공개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멋집니다. 제가 제대했을 때 더 남자답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초훈련 뒤 현역병으로 복무 예정인 김지은 씨, 충성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등남 소식을 알린 장동건, 고소영 커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등남한 고소영 씨, 산모와 아들 모두 건강하며 장동건 씨는 끝까지 아내의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영화 제작 보고회 현장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장동건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동건 씨는 언제 봐도 멋있네요. 저희는 정말 딱 반반씩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악국으로 뛰어보는 병원에서도 굉장히 보기 좋은 병원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좋다는 말보다는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쁜 반, 불안 반, 또 경이로운 반. 그래서 사실은 그 순간에는 정말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최근에 저의 걱정들 앞두고 작품을 앞두고 있고 이제 그 영화도 개봉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나 걱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같았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때로는 부담도 되지만 그것이 또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돌봐주고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두 분 등남 소식 축하드리고요. 이상 핫클릭스타였습니다. 최은희 씨 부부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타블로 씨의 학력 논란이 상상 못할 만큼 긴 시간을 끌어와서 지켜보는 저희들이 오히려 지쳤는데요. 당사자인 타블로 씨가 입은 상처는 더욱더 크겠죠? 네, 타블로 씨 외에도 많은 오해와 루머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시원한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김태진 씨. 네, 부산은 지금 열기가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왜냐면요,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요, 화려한 레드카펫을 비롯해서 개막식의 그 뜨거운 열기를 담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누구보다 기뻐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류스타 류시원 씨가 깜짝 결혼 발표를 했고요. 아나운서 커플이죠. 이지혜, 김정은 아나운서 커플이 조금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소식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바로 오늘 결혼식을 올린 이지혜 아나운서를 만났습니다. 10월에 신부가 된 이지혜 아나운서는 평소보다 더 우아하고 화사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예식장을 향하기 전 미용실을 찾은 이지혜 아나운서.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제 결혼식 당일인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특집 방송, 특별히 또 한글날이다 보니까 한글날 특집 방송을 좀 몰아넣게 못 입고 방송할 때보다 긴장이 안 돼서
결혼이 체질인가? 아, 결혼이 체질이면 안 되는. 딱 서 있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쭈뼛거리고 막 괜히 그랬는데 환하게 웃어주고 막 사진 찍어주고. 어, 멋있죠. 표현하자면 좀. 아, 네, 그냥 워낙 그 멀리 봐도. 벌써부터 울나요? 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I'm in love라는 노래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노래 시키려고. 아니야, 나.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이런 거? 마무리 메이크업을 받는 모습. 저는 아나운서들의 지적에 당황하신 원장님. 아, 왜 또 떨어지세요? 당황을 하시고. 귀여우시죠? 이제 아나운서의 결혼은 오늘 오후 6시에 진행됐는데요. 그녀의 반려자가 될 김정은 아나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식장 앞에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그래도 여유롭게 미소 짓는 이재 아나운서의 모습 참 예쁘죠? 지혜가 말이야 되게 착하고 순하고 아주 괜찮은 애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 좀 많이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 그것만 조심하면 그때만 잘 편하면 너희의 결혼 생활은 평탄할 것이다. 이재 아나운서 너무 아름다워서 정근 씨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길 바랄게요. 축하해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류스타 류시원 씨도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들어오는 류시원 씨. 저 결혼합니다. 네, 그래 웃음 한가득인데요. 아, 나도 이런 순간이 올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거 오네요. 네. 여성스러운 그동안 이상형도 한결 같았던 류시원 씨. 여성스러움이 있는 느낌 있잖아요. 편안한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로 좋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인 것 같고요. 같이 있을 때 일단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편안해서 좋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어떻게 10살이나 어린 친구를 맞이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있습니까? 아, 10살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72년생 쥐띠고요. 그 친구는 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9살 연하고요. 두 자릿수 아닙니다. 저 한 자릿수 지켰고요. 결혼 소식과 함께 아빠가 된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전했는데요. 내년 아마 봄쯤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이제 뭐 결혼할 계획은 미리 갖고 있었고요. 단지 시기를 조금 땡긴 겁니다. 자기야, 나 지금 되게 떨리는데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하받아서 너무 나도 기쁘고 자기야 너무 사랑해. 류시원 씨 행복하세요. 멋있습니다. 이 남자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요? 가을 남자 이민호 씨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쉬면서 그냥 뭐 이것저것 광고 찍고요. 그리고 또 차기작 준비도 하고. 네. 가을 남자로 변신한 이민호 씨. 한층 성숙한 남자의 매력을 물씬 포기하는데요. 체크 무늬 패션도 완벽히 소화한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스타일 잘 입어요? 사실 이런 체크는 잘 못 입어요. 보통 어떤 스타일? 저는 좀 심플한 스타일. 모노톤. 블랙, 뭐 화이트, 그레이.